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1월 19일, 오늘 하루 증시가 어땠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전일 미국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감해서 오늘 좀 우려감 깊은 분들도 꽤나 계셨을 텐데, 사실상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됐어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모두 상승 마감을 했으니까, 코스피는 0.51%, 코스닥은 0.16%, 양대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했죠. 실상 어제 미국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장 초반에 좀 혼조세를 보이긴 했으나 계속해서 좀 저점과 고점을 올리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개장 이후에 하락 출발을 하였었지만 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 점. 상해지수에 대해서 동조화가 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좀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중요한 부분들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건 둬요. 계속해서 우리가 통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물가 정책에 아니,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것은 맞으나 경기와 금융 안정과의 상충을 고려한 정교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무조건적으로 1순위가 물가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물가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경기도 그리고 저기 금융시장도 함께 따져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상에 대한 확률이 사실상 베이비 스텝 인상에 대한 확률이 거진 90% 100%였다고 하면은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좀 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동결에 대한 언급을 한것 같지는 않은데, 긍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작년에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5%가 넘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었는데, 올해는 연말에 3%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유입이 되기도 하였죠. 그래서 물가가 예상대로 조정이 될 경우 성장과 금융 안정을 고려한 이 정교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일단은 고금리 사태잖아요.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보고 거기에 대해서 통화 정책을 수립을 하는데 우리가 금융시장과 경제 성장도 함께 고려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가진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지만 뭐 레고랜드 사태에도 그렇고 한국의 채권시장이나 부동산 시장도 사실상 굉장히 많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뭐 둔촌 주공 사태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 있는 말들이 많아요. 문제 있는 건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이 영향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가장 좀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이 나왔다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대 증시가 좀 상승하면서 마감되었다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미국의 입장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는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고 소매 판매도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물가도 잡히고 경기도 더안 좋아지고 이렇게 좀 상반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건데, 어찌 보면 예상 가능한 부분들이기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꼭 이것들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서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보면은 실상 올해 초 성장률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진 않다라는 거죠. 성장률을 기대를 하고 있진 않다. 연준도 2022년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던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올 줄. 실상 모두가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실제 닥치고 이제 경기 침체가 닥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살펴보는 내용들이 있는 건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원래도 매파적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똑같은 발언들을 했어요. 기준금리가 5%가 넘어가는 게 맞다. 뭐 이런 발언들을 했고, 이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을 단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오늘 같은 경우는 수잔 콜린스 총재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후 11시거든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저한명더 있네요. 존 윌리엄스 총재.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이렇게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발언들에 증시가 좀
휩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내용이 시장의 초점이 한계가 아니잖아요. 금리와 경기.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를 좀 본다고 하더라도 자 분봉상으로 어제 나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나스닥 살펴보면 장 초반에는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PPI에 대해서 PPI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에 대해서 그죠? 근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흘렀어요?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 뭐 산업 생산이라던가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가지고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여러 시청자분들도 되게 의아할 거예요. 아니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결국 수요가 부족하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CPI건 PPI건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상승을 하다가 또 악재 반영을 하냐?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서 그렇다. 증시의 초점이 하나에 있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단기적인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증시의 이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움직임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큰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증시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저점 테스트를 잘 해주는지 우리가 보면 되는 거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박스권 상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지금은 여겨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오늘의 마감 증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